자, 여기서는 라즈베리 파이에 라즈베리 이 프로버 작동되는 피코보드를 연결하고 그 피코보드에 또 다른 피코보드를 연결을 해서 그두 번째 피코보드의 프로그램을 러닝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반면에 그 피코 프로브는 디버 모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피코보드에서 작동되는 피코 프로브를 한번 디버깅 해보는 그런 환경 구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지금 피코 프로브 디버 모드로 만들어진 피코 프로브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일단은 러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잘 러닝이 되도록 이제 JSON 파일 또뭐 세팅 파일 요런 내용은 이제 잘 구현이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게 더 만들어졌는데 요게 필요한지는 추후에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스타트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피코보드에서 피코프로브가 러닝되는 것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갖고 디버깅 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올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팅이 되고 있죠. 여기서 한번더 히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디버 브레이크 걸려 있네요. 예전에 한 거.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이쪽 안쪽에서 TUD 타스크 안쪽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리겠죠? 진행을 시키면은 그요 요거를 이제 풀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요 TUD 관련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USB 쪽에 어떤 패키지들이 받아졌을 때 얘기인데 그때 그런 내용이 받아지면은 요 안에서 이러한 이벤트적인 USB 패킷이 들어오면은 브레이크가 걸리게 했고 또 하나 트랜스포 컴플리트 쪽 작업이 진행될 경우 여기서 브레이크 두 군데서 브레이크 되도록 이제 브레이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킵고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브레이크 걸리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죠? 지속적으로 이게 브레이크 걸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네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게 일단은 지속적으로 브레이크 없이 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한번 다 막고 브레이크를 다 없앤 거죠. 킵고잉해도 여전히 지금 여기서 지금 CRT.S에서 지금 계속 걸리고 있네요.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 파워를 한번
피코 프로브가 작동하고 있는 피코 보드의 파워를 다시 한번 껐다가 연결하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여기를 다바가 안 돌고 있죠?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디버깅을 한번 스타트 디버그를 하겠습니다. 이런데 뭐 액션 취하지 않고요. 귀찮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응? 뭔가 지금 여기 작업을 진행하는데 피코 프로브 ELF 리딩 심볼 쪽에서 뭔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네요. 이게 왜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코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고 파워를 연결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코드 뭐 이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코드 비전을 돌리고 여기서 불이 걸리면 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 피코 프로브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없는 거 다시 한번 스타트 디버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여기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이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아직은 다시 한번 디버깅을 스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금 요 경우가 플래시 메모리하고 뭐가 지금 계속 이런 상태가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다시 파워를 껐다가 키워줄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죠. 확인. 이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있네. 확인. 이쪽으로 가면은 안 좋은데 일로 가면은 문제가 있는 발생을 하네요. 뭔가 이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스타트. 스탑 디버깅을 하고 다시. 아, 이게 잠깐 이런 상황이 이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두 번째 피코보드의 파워를 그쪽을 공급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러닝 시킨 거예요. 이제 한번 파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조금 전에 하도 안 돼갖고, 그 피코보드 두 번째 거에 파워를 3.3V 라인, 그쪽을 끊고, 피코 프로브 쪽, 첫 번째 피코보드죠. 거기만 작동시켜서 요 디버깅을 스타트 시켰는데, 매 이게 가동된 이후에 두 번째 피코보드의 파워를 인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파워를, 그리고 여기 정상적으로 돌 때 이제 두 번째 피코보드의 파워를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하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첫 번째 피코보드는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디버깅을 여기다 하고 브레이크 걸리겠죠? 그럼 이쪽 안쪽으로, 요거를 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 안쪽에 뭐 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그러니까 셋업 이벤트 같은 게 혹시 발생될 경우는 한번 뭐 진행을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고. 그 다음에 USB 관련 뭔가 작업이 잘 진행이 돼서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 컴플리트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한번 브레이크 걸리도록 하고 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작동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아무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디버그 걸리는 일이 없죠. 자, 요때 여기 이쪽,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프로그램이 USB 쪽으로 두 번째 피코보드에 디버깅을 하는 어떤 디버깅과 관련된 명령들이 들어올 때 여기가 걸릴 것인데 지금 현재 아무 액션도 안 취했기 때문에 여기 안 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두 번째 이제 오픈 OCD를 돌리는데 얘는 여기는 이제 그 디버깅을 라즈베리 파이 보드의 GPIO 갖고
SWD로 디버깅 하면은 반면에 요는 요는 피코보드 요게 돌고 있는 피코보드에 피코프로브가 돌고 있잖아요. 그 피코프로브 갖고 두 번째 보드를 디버깅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 자, 그래서 요 명령어는 지금 요렇게 명령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OCD 피코 프로브로 이제 돌리는데 이걸 그냥 요 명령 없이 하면 기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디버깅 하면서 사용될 때 오픈 OCD를 돌리는 그놈하고 텔렛 뭐 이런 것이 충돌이 되니까 여기서 티클하고 텔렛 이런 게 충돌이 되니까 여기서는 티클 포트를 7777 텔렛 포트는 8888로 하고 오픈 OCD 피코 프로브로 이렇게 작동 시켜 봅니다. 그러면 얘가 작동되니까 이쪽하고 얘가 USB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얘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때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잘 보면서 디버깅을 좀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뭐 지금 레스폰스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진행을 시켜주면은 그죠? 여기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죠. 여긴 계속 킵고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킵고잉. 자, 계속 걸리지 않고 여기 디버그를 안 그렇고 킵고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어떤 작업이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에러 나와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를 닫고 다시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에러가 나오면은 USB 쪽에 문제 있다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네요. 지금 계속 에러가 나와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USB가 뭔가 문제가 조금 전에 생긴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을 중단시켜야겠네요. 조금 지금 작업이 안 되니까 중단을 시켜야 되겠네요. 이놈을 컨트롤 C 이게 뭐로 중단해야죠? 컨트롤 G 작업을 중단하고 요 놈을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디버그를 한번 해볼까요? 스탑하고 지금 여기 또 뭐 에러 피니싱 요런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두 번째 피코보드의 파워를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러닝을 또 시도를 하겠습니다. 스탑 디버깅하고 두 번째 피코파드 파워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 또 이게 발생되네. 저건 이 원인을 잘 모르겠네, 이게. 요거를 근본적으로 퇴치시켜야 되는데. 다시 한번, 파워를 끈 상태의 두 번째는, 피코보드는, 지금 요거 에러 나오면은, 이 기록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기록이 되나 이게 내 모르겠네.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디버깅을 돌려보도록 하겠어요. 조금은 되는 듯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네요 자꾸.
두 번째 보드는 파워를 끈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디버깅.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걸 기록하고 있는 모양이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은 잘, 정상적으로 잘 돌잖아요. 여기에 브레이크 하나 걸려있고. 고잉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선이 이게 또 좀 안 좋은 거예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그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화일 1이니까 아, 뭔가 여기도 아까 그쪽도 닦고 했어야 되는가요? 다시 한번 스탑하고 다시 돌려봐야겠네요.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한번 돌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네요. 자,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코보드는 파워를 끈 상태예요. 자, 히팅을 하도록 하고 다시 풀고 요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적당한 위치 아까 이제 여기 어디죠? 여기서 이벤트 셋업 리시브도 할 때 뭐 브레이크 걸어놨는데 거기도 한번 뭐 하죠 뭐. 브레이크 걸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같은데 여기를 브레이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킵고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게 브레이크 안 걸리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돌고 있으면은 뭐 두 번째 보드가 지금 파워가 연결이 안 돼서 작동 안 되니까 뭐 여기서 브레이크 걸릴 이벤트가 발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피코보드의 파워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드의 파워를 인가를 하고 이쪽에서 오픈 OCD를 하나 가동을 하는데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텔렛하고 티클 포트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7777888로 하고 여기서 첫 번째 보드에서 지금 요거 작동되는 피코 프로브를 갖고 두 번째 보드를 디버깅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동을 하면은 얘가 요놈하고 이제 연관이 돼 갖고 뭔가 이벤트가 이리로 날라 들어오겠죠. 그래서 트랜스퍼 컴플리트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시간이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설명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디버그 브레이크를 없애고 근데 벌써 에러가 나갔고 문제가 터진 거죠. 저건 다시 한번 시도 한번 실패나면 이게 여기서는 그냥 킵고잉 하니까 넘어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컨트롤 앱. 자, 그럼 이렇게 놔두고 요쪽 프로그램 여기서는 지금 디버그를 막아놓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없겠죠. 자, 요때 여기를 한번 브레이크를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걸리고 있네요. 브레이크 뭐 때문에 걸리지?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서도 뭔가 둘이 대화를 뭐 엄청 하고 있는 모양이죠.
잘은 모르던가요. 트랜스포 빼고 그냥 킵고잉 하겠습니다. 다시 이게 진행이 됐네요. 그 둘이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도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만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쪽 말고 여기서 리지움 쪽 이벤트를 쪽에서 걸릴 때를 한번 볼까요? 이쪽은 안 걸리고 있네요, 그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디버그 포인트 만날 때 여기 걸리고 여기를 한번 리즈움 컨티뉴할 때 걸리는 쪽 여기다 한번 해두고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돼서 잘 작동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 여기서 요 프로그램 블링크는 지금 여기 OpenOCD 피코 프로브를 통해서 디버깅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요 피코 프로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업을 하고 연동할 텐데 요 상황이 발생되면 브레이크를 걸어놓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타겟 리모트 로컬호스트 3333 하고 여기서 로딩을 하고 일반적인 디버깅 환경이요. 그럼 파일 로딩이 되겠죠. 이때까지도 아직 여기하고 지금 전혀 연동성이 없죠. 그다음에서 브레이크를 메인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컨티뉴 요 명령을 칠때 아마 여기 리즈움하고 관련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걸음 없네. 그 여기 이벤트 리즈움이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 한번 걸렸고 여기서 한번 컨티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티뉴 이쪽이 안 걸리네요. 여기 DCB 이벤트 리즈움이 그래서 홀트로 한번 치겠습니다. 홀트 그러면 여기에 펑션 콜 이쪽 또뭐 한번 가지도록 할까요? 지금 안 걸리고 있죠, 지금이? 또 하나씩 여기까지 해보고 이게 걸리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서스펜드. 이 디버깅이 많이 걸릴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툴사의 관련성이 없네요. 이거 한번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라고 브레이크 메인 컨티뉴 앱대 브레이크 여기 아마 브레이크 컨티뉴 USB가 지금 죽었네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큐트 USB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은. 이 커맨드도 문제가 되고, 일단은 주의. 자, 이걸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조금 쉽지가 않네요. Stop debugging. Run. Stop debugging. Stop도 안 되네요. Start debugging.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탑 디버깅, 스타트 디버깅. 저희가 킥코링 하겠습니다. 디버그 포인트가 지금 하나인데 요 자리가 요 위치 같은가요? 병원. 자, 요때 다시 여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77이 지금 사용하고 이게 아까 작동했던 흔적이 이게 왜 죽었는데 또 사용 이걸 릴리즈를 못한 모양이네요. 이게 다 아깝게 파인드가 안되네요. 그러면 777 대신에 999로 바꿔버리죠. 뭔가 사연을 알 수는 없는데 또 8888도 문제죠. 8000으로 바꾸죠. 뭐. 8800 피코 프로브 디바이스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돌던 거하고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걸 돌려야 되겠나요? 터미널을 닫고 이런 게 피코 프로브 디버가 갖고 오픈 OC 돌려야죠. 지금 오픈 OC 돌리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티클 여기에서 돌려야 됩니다. 피코 프로브를 지금 이게 정상 작동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이 놈까지 닫고 코드 비전 다시 파워를 껐다가 피코 프로브 쪽을 연결해 갖고 자 피코 두 번째 거 파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환경 구축이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디버그 이게 피코 프로 자체를 디버깅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피코 프로가 가동시키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피코 프로 자체를 또 디버깅 하려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디버깅이. 킵고잉 하겠습니다. 킵고잉. 뭐 어디서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 여기 없애겠습니다. 자, 메인 쪽을 하나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겠죠? 없애고. 왜냐면 여기에 디버그 포인트가 몇 개 묶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디버그 포인트를 좀 아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를. 여기에 이벤트 리즈움 쪽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and start of frame 이걸 할 거야? 아니면 USB event function call을 할까요? 브레이크포인트 이게 아까 안 걸려갖고 잠깐 여기를 한번 브레이크포인트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걸렸죠? 브레이크포인트에서 걸렸나요 지금? 여긴 자주 걸리나? 이건 자주 걸리네요. 그러니까 요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안 걸리네요, 지금. 이게 아무 액션도 없는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자주 걸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신에 요 놈에다가 브레이크 할까요? 브레이크 걸었죠. 아무 발생이 안 합니다. 이때 여기서 자, 뭐 이걸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DAP init fail 이쪽 연계가 지금 안 되네요. 뭐지? DAP가 아, 이거 파워를 공급해. 요거 돌릴 때는 두 번째 파워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공급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동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 지금 안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요 단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디버깅 하는 단계로. 자, 여기서 target remote local host 3333 이거 문제 없죠.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로드. 로드까지도 문제도 없고. 여기 지금 하나도 지금 안 걸리고 있네요. 그죠? 그게 너무 안 걸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작업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지금 문제가 하나도 안 걸렸고 여기도 지금 하나도 안 걸렸어요. 좀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서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 너무 안 걸리니까. 아니면은 이쪽 말고, 요, 맞고. 메인 쪽으로 다시 가서. 프로브 쪽에서 뭔 일을 할 때 브레이크 걸어볼까요? 자, 이거 걸렸으니까 일단은 요 안으로 들어가서 프로브 쪽에서 일을 진행할 때 그럼 요때 뭔 일을 해야 되겠죠? 프로브 쪽 하고 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프로브 관련해서 아무 일도 진행 안 하고 있죠? 이때 여기서 로드까지 했고 브레이크 메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패킷에러 이게 걸렸네요. 또 USB가 잠깐 디버그하는 순간에 이게 문제가 발생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참 디버깅하기가 어렵네. 요거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 다시 뭐 작동 안 하겠죠, 이게. 그죠? 둘이 여기하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USB를 써야 되고, 얘도 뭐 USB 써야 돼갖고,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 발생해서 중단을 하고, 다시. 이걸 그냥 디버깅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다시 디버깅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두 번째 피코 오브 더 파워를 중단을 시키고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버깅을 고용하겠습니다. 프로브 쪽에 디버깅이 걸리도록 해놨는데 지금 안 걸리고 있죠. 자, 이번 그죠? 이때 이제 파워를 두 번째 곡에 파워를 공급을 하고 여기서 오픈 OCD를 갖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9 또 이게 아이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기록이 OS에 기록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OS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이것도 뭐 그 프로브 쪽에 뭔지 일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자, 이런 프로브 쪽에 일을 시켜갖고 지금 저러한 일들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것도 타이밍 늦추면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이 디버프랙을 풀고 그냥 고 하면은 이게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그 오픈 OCD 뭐 작업하니까 여기서 프로브 쪽 통한 첫 번째 피코 프로브 USB 쪽에 뭔가 일을 진행해 갖고 걔네들이 그걸 분해해 갖고 그거를 읽어보니까 아, 프로브 쪽에 뭔가 신호를 만들어야 되죠. 이 프로브 쪽에 신호를 만든다는 얘기는 두 번째 피코 SWD 쪽에 신호를 만들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두 번째 피코 쪽에 있는 SWD 관련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걸 막 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 여기까지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작업할 때는 이쪽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디버 관련해서 일할 때도 또 작업이 걸리겠죠? 지금 뭐 계속 걸리네요, 이게 지금은. 아직도. 뭐 이게 계속 걸리는데요? 이게 지금 다 끝났는데, 리슨 하는 과정에도. 자, 여기서 끝났는데.
그럼 이제 USB로 별로 일이 없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근데 지금 여기를 디버글,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는 지금 아무 일이 없는데도 USB 상황으로 그 라즈베리 파이하고 피코 프로브가 작동되는 피코 프로브 피코보드하고 사이에 USB로 야 아직도 살아있냐 뭔가 그 피코 두 번째 보드 계속 플러깅이 돼 있어 플러깅돼 있어 연결돼 있어 안돼 있어 이런 작업을 계속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피코2한테 그 피코2한테 계속 뭐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일이 진행 안 하고 있는데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브레이크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무 일이 없더라도 SWD 쪽, 두 번째 SWD 쪽에 계속 뭔가 교환, 신호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쪽에 지금 또 USB가 아까 거기 한참 오래돼서 그런가 지금 또 USB 쪽이 깨졌네요, 좀. 그죠? 어쨌든 조금 디벅되는 정도 했으니까 여기까지 디벅잉하면서 디벅되는 상황을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은데 어쨌든 요런 방법으로 요 디벅프로브가 작동되는 상황을 두 번째 오픈 OCD 여기 이제 오픈 OCD 하나 돌렸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오픈 OCD를 통해서 요놈하고 디버깅하는 상황이 디버깅 어떤 신호 이벤트나 이게 발생되는 상황을 두 번째 오픈 OCD 크고 만들어낼 수 있다. 요 가능성까지만 얘기하는 거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테크닉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이라 요 정도로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